2000년 9월의 시작과 함께 개그계의 대부 이용년을 기초로 새롭게 탄생한 출발 드림팀. 강원도 공천의 푸른 숲에서 허재, 문경, 장재근 등 한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들을 만난다. 부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사랑의 이벤트. 상상을 초월한 초대형 장애물 세트에서 펼치는 새로운 도전과 모험. 최고의 승부, 최고의 라이벌, 출발 드림팀! 출발 드림팀! 네, 이번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늘 나오십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 모신다고 애먹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팀! 9월을 여는 새로운 드림팀! 제72대 드림팀을 소개합니다. 이홍년, 박남현, 이청, 이선, 그리고 구본승.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그. 예. 섭외가 잘못된 건 아니시겠죠? 나도 와서 진짜 섭외가 됐나? 하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더 늦기 전에. 예. 꼭 한번 여기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야. 근데 쭉 지켜보면서. 네. 나도 제가 한번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용렬 선배님은요, 정신도 젊, 마음도 젊고, 정신도 젊고, 육체까지도 젊습니다. 나이도 젊어요. 아, 나이도 젊고. 이창호 씨. 아. 처음 나오셨어요? 예. 네. 오늘 그, 저,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아니, 박남현 씨랑 같이 가라고. 아, 형님 정도 돼서 후회하기 전에. 예. 예. 미리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드림팀 나와서. 네. 막내가 돼보는. 처음. 아, 아, 막내요. 아, 그렇죠. 막내. 아, 밑에 둘째네. 네, 그렇죠. 아, 제가 셋째네요. 형이 넷째죠. 아, 형 왜 이러세요? 아, 형들 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막내. 예, 막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장이 되고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장이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주장 뽑기가 있습니다. 자, 파이팅 하고서 주장 뽑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드림, 드림, 파이팅! 이번 주에도 궁금해지는 드림팀 주장 선발전. 허공에 붕뜬 남자. 높이 6m 트러스 위에 고탄성 번지점프줄을 매달아 아래로 팽팽하게 당겨놓고 드림팀이 각각 줄 끝에 고정한 의자에 앉는다. 하나씩 줄을 자를 때마다 탄성에 의해 한 명씩 허공으로 붕 솟구치게 되며 남은 한 명이 오늘의 주장이 된다. 자, 오늘도 역시 주장 뽑기를 하기 위해서 드림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림걸은 너무너무 예쁘신 분입니다. 그분의 눈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씨입니다. 우와! 눈빛이 매력적인 여자 룰라의 싱어 김지현이 오늘 드림팀의 운명을 결정할 드림걸로 선정됐다. 제가 이렇게 자르는 거에 의해서 주장이 이렇게 네,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주장 뽑기 전에 먼저 인기 투표를 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인기 투표요? 네, 인기 투표에서 1등 되시는 분은 볼에다 뽀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좋아하시네요, 굉장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먼저 그 마음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게 인기 투표하는데 많은 적응을 합니다. 그렇죠.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산부인과 의사고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까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아. 다른 남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선보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한 송이 지연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상인이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거 맨날 하는 멘트야. 1년 내내 안 바뀌어, 이 멘트. 자. 하여튼 지연 씨가 찍었던 사람 나한테 오늘 경기하기 전에 아주 그 병원에 입원하길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오늘.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 뽑으셔서. 그 양보하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이게 원래 이게 작전이에요, 저는. 양보하는 작전이에요. 양보하는 이게 작전이에요. 그렇죠. 아니 원래 이게 수학. 일단 뭐 제가 제일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나 지금 총각이고 괜히 잘못하다가는 또 구속수에 오를 필요가 유부남이랑 그러면 또 구속수에 오르지 않나요? 나는 지금 결혼한 사람이니까 결혼 부담이 없을 때문에 그게 유부남이 또 강점이기다. 그럼요. 네. 예. 돌아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서 안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꼭 안아주세요. 제가 어디로 갈까? 이리 와. 치마. 여기 있어요. 아무래도 네,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셔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코 이렇게 됐잖아. 코 까졌잖아, 코. 남현이 형 1년 내내 나와도 한 번도 안 뽑히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아, 조용히 좀 해봐. 자, 오빠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인데. 아닌데요? 진하게. 아, 이야, 내가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네? 드디어 본격적인 주장 선발전 시작. 제일 처음에 올라가는 분은 느낌에 여자가 가장 많을 것 같은 남자. 아, 여자가 가장 많을 것 같은 남자. 그분이 올라갈 것 같아, 느낌에. 그래요? 네. 자, 준비됐죠? 정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였어? 이게 잡아야 되구나. 나 이거 선물이야? 선물 잡아야 돼, 아,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 여자 제일 많으신 분. 나 이거 선물이야? 한마디 해주시죠. 알았어, 왜 뽀뽀해줬는지. 다음 분은 박남현 씨가 올라갈 것 같아. 아, 느끼다. 잘라주십시오. 준비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아! 원래 이 키 순대로 이게 다 올라가는 거죠. 아! 잡았어. 아! 아! 잡았어. 내가 왜 룰라 때부터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진짜. 자, 이번에 이제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창훈 씨, 박남현 씨. 구만동 씨. 자, 아니 근데요. 네. 제가 이렇게 자르니까 이렇게 올라가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네. 좀 악녀 같지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재미로 이 재미로 사람들이 예. 여기 나옵니다. 아, 너무 자, 재밌는데. 잘라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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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사람은 이창훈과 박남현. 과연 박남현은 평생 소원인 드림팀의 주장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다다. 아, 신경을 깨끗하게 올라가시는데. 네. 자. 이것도 그런대로 재미있구나. 원래는 재미있어요. 알았어요. 재미있어. 빨리 올라가는 게 좋게 다리가 이렇게 떨리지. 자, 잘라주시고. 하나, 둘. 자, 잘라주시고.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이창훈 씨가 주장이 되는 거네요. 빨리 내려. 오늘의 드림팀 주장 이창훈. 잠깐만, 이창훈 씨 올려줘야죠. 아니 나 이거 알아. 창훈아, 이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좀 올라와. 나 할 얘기 없어요. 평소에 김지현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예쁘고 착하고. 아, 빨리 네, 정말. 그래도 그 기분을 한번 만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여기 화이팅 하시죠. 드림팀 화이팅 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림. 출발 드림팀의 이번 주 경기 종목은 드림팀 사상 최대 규모의 세트에서 펼치는 업그레이드 복합 장애물 경기. 총 연장 길이 80m. 5단계 고난도 장애물들로 구성된 업그레이드 복합 장애물 경기. 먼저 제1단계.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6개의 원통 경사면을 올라라 떼굴떼굴 런닝머신. 2단계, 오르락내리락하는 징검다리를 껑충껑충 뛰어넘는 들쭉날쭉 징검다리. 3단계,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형 장애물을 빠져나가는 빙글빙글 바람개비. 4단계, 360도 회전하는 프로펠러 모양의 철봉 3개를 순서대로 이동하는 회전철봉 릴레이.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6m 그물망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맨손 그물 클라임. 이상의 총 5단계의 복합 장애물을 제한시간 2분 내에 통과해야 하는 경기, 업그레이드 복합 장애물 경기.
한편 드림팀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진 팀은 허재, 은경은, 장재근 등 초호화 멤버들이 뭉친 함께하는 사람들 팀.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스포츠 올스타팀의 순수 자원봉사단처로 특히 오늘은 구루청소년 1,000명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랑의 이벤트 일환으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의가 대단하다. 출발 드림팀 대 한국 스포츠 올스타팀. 초대형 세트에서 펼치는 업그레이드 복합 장애물 한판 대결. 잠시 순간순간 위기를 극복해내는 양 팀의 불타는 투혼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드디어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엄청난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아, 아주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번 훑어볼까요? 저쪽에서 엄청난 분들이 왔습니다. 엄청난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뭐 대단한 분들이 왔습니다. 이곳에서 한판 대결을 위해서 일단 드림팀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강원도의 밤공기를 가르며 나서는 드림팀. 오늘도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 40대 어르신들 계시죠? 40대 화이팅! 야, 이홍열 덕! 안녕하세요, 구본승입니다. 구본승! 저는 20대입니다. 20대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여름 캠프에 가장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훈! 안녕하세요, 반가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소년소녀 가장들과 그다음에 장애인 여러분들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에 맞서는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멤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 금메달리스트들이 서로 합심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자원봉사단체 함께하는 사람들의 자랑스런 스포츠 올스타팀을 소개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스프린터로 명성을 날린 인간탄환 장재근. 한국 농구의 최고 슈퍼스타, 영원한 농구천재 허재. 코트를 누비는 3점 슛의 황제 람보슈터 은경은. 쇼트트랙으로 세계를 정복한 빙판 제왕 김기훈. 세계 유도를 제패한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천기혁. 아, 장재근 씨,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입니까? 자,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땄던, 그리고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을 했던 이 그 전문 운동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선 그 봉사 단체로 우리가 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 활동하는 아주 순수한 봉사 모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드림팀하고 상대를 해서 싸우는데 자신 있으세요? 처음 해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어린애에게 기쁨을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요, TV에서보다 실제로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한데 오늘 하여튼 운동선수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저기 현정아 선수는 여기 왜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요, 네. 함께하는 사람들 다, 네, 멤버거든요. 네. 응원... 좀 소개 좀 쭉 해줘보세요. 아, 옆에 계신 분은, 네, 배구스타 장윤찬 선수. 네. 아, 예.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서영순 선수, 그리고 쇼트트랙 전희경 선수, 예, 그리고 86년 아시안게임 준비하시다가 그때 부상을 당하셨던 예, 김소영 선수. 아, 그러시군요. 예, 여러분들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는 회장님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군요. 저기 드림팀 꼭 이기라고 여기서 화이팅 좀 한번 해주세요. 자, 함께하는 사람들 화이팅! 박수.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제일 앞에 계신 우리 문경원 선수하고 이용열 씨가 대표로서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네. 아, 특히 함께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와 계신 자리에서 이런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하게! 자, 문경훈 선수.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아, 벌써 좀 주눅이 든 것 같아요. 아, 좀 벌써 이게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그 자신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점잖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이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냉혹하게 아주 딱 찍어주십시오. 가자! 네, 누가 가장 만만해 보입니까? 열심하게 분. 아, 열심하게 분.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 우리 저 추억의 뿅망치 대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뿅망치의 달인이 계십니다. 이용준 씨가 뿅망치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분을 이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억의 뿅망치 대결! 사전 몸풀기 게임 추억의 뿅망치 대결! 준비! 가위바위보! 아, 이렇게 막으면 못 때리겠습니다. 아, 참 특이하신 경우네요. 본인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본인이 때리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데. 아, 이렇게 막으면 못 때리겠습니다. 아, 준비! 가위바위보! 아, 지금 똥 소리는 무슨 소리죠? 똥 소리.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아, 어렵나?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이영열 승! 가까이 붙으시고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반칙입니다. 냄비를 썼을 때 때리면 반칙입니다. 한 대 때릴 수가 있습니다. 반칙에는 1단계 이거, 2단계는 이거, 3단계는 모그다 쭉 긁어줍니다. 자, 몇 단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1단계 해야죠. 아, 1단계 좋습니다. 네. 3단계 해야죠. 아, 네. 반칙을 줬는데 그렇게 약하게 때리면 반칙입니다. 네, 이쪽으로 있어요. 네. 몇 단계 사용하시겠습니까? 3단계로. 아, 3단계. 목 대주십시오. 네. 목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하나, 둘, 쭉! 아, 네. 하나, 아, 쭉! 아, 네. 아, 쭉!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 전통 무공 금강 대력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뭐? 제발 그만해! 금강 대력지라고. 그게 뭐예요? 옛날 도인들이 바위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기는 그런 무공입니다. 아, 글씨를 새겨요? 네, 새기는. 아, 한번 해볼게요. 이야! 얘 세트를 갖고 미쳤나? 자, 준비! 자! 준비 가위바위보! 와, 빠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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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무슨 섬의 총잡입니까? 자! 준비 가위바위보! 와, 빠르다. 아니, 무슨 통 소리 나요? 예, 준비 가위바위보! 자, 준비 딱 세 판이에요. 가위바위보! 네. 준비! 가위바위보! 아! 뒤로 들어왔어요. 대글 들었잖아. 아, 안 맞는 뒤로 가면 안 돼요? 시절 잘못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 잡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위, 준비! 가위바위보! 하지마. 함께하는 사람들 화이팅! 함께하는 사람들 화이팅!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일 좀 많이 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장애를 보니까 한 두 번 해봤는데요. 오늘 나온 거는 전혀 새로운 세트예요. 자, 그럼 약간 어떤 사인만 믿고 화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팀! 팀! 화이팅! 드디어 운명의 순간!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이 경기는 장애물은 총 5개가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장애물이 2분 안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2분 안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통과하신 팀이 승리의 팀으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포츠 올스타 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 제1단계 떼굴떼굴 런닝머신, 제2단계 들쭉날쭉 징검다리, 제3단계 빙글빙글 바람개비, 제4단계 회전철봉 릴레이, 제5단계 맨손 그물 클라이밍. 총 5단계의 장애물을 2분 내에 통과해야 하는 업그레이드 복합 장애물 경기. 과연 누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인가? 올스타팀 첫 번째 선수, 쇼트트랙의 제왕 김기훈. 아, 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금메달, 94 릴레한메르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딴 김기훈 선수. 준비!
출발! 첫 번째 장애물 아주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네 개의 피스톤이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 뛰려가 피스톤 내려갑니다. 자, 다시 한 번, 세 번째, 올라갈 때 뛰어야 되겠죠? 자, 올라갈 때. 자, 뛰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바로 뛰어야 됩니다, 바로. 아,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을 네,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 네, 김기훈, 역시. 역시 그 금메달리스트답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55초 금방 됐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입니다. 네, 아, 뭔가. 네, 왜 계속 돌죠? 아, 이거는 회전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 왜 계속 돌고 있습니까? 아, 왜 그러시죠? 자, 앞에 빨리 잡아야 되죠? 자, 아, 이게. 예. 네. 아, 팔이 양쪽으로 찢어질 뻔 했습니다. 아! 자,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면 됩니다! 1분 27초 올라가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저 의지. 역시 함께하는 사람들의 저 스포츠 정신입니다. 네, 의지. 자, 잡았습니다. 아, 또 두 번째를 계속 돌고 있군요. 자,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8, 7, 6, 5, 4, 3, 2, 1. 탈락입니다. 거기서 계속 매달리고 싶죠. 하루 종일. 배고프시면 내려오십시오. 아, 거기서. 빠졌어. 아니, 빠져도 어떻게 했죠? 스크루핑으로 빠지지. 팔이 양쪽으로 찢어질 뻔 했습니다. 아! 자,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배고프시면 내려오십시오. 아, 어땠습니까? 시원합니다. 시원합니까? 아까도 계속 맨날 돌기만 했어요? 옮겨라니까 잘 안 옮겨져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탈락자로 나왔어요. 드림팀에서는 누가 첫 번째 탈락될 것 같습니까? 하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드림팀 첫 번째 선수. 첫 번째 탈락만큼은 피해가겠다. 9번승. 갑니다. 준비. 출발. 첫 번째 선수. 네. 아, 정말 빠릅니다. 네,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빠릅니다, 구본승. 네, 빠릅니다, 구본승. 자, 세 번째. 네, 어우, 막 뜰 것 같이 하더니. 어우. 20초만 남았습니다, 20초. 와. 20초만 남았어요, 30초. 자, 구원석 씨, 제일 빨랐는데, 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미끄럽고, 어우, 이거 몇 번 해보지 않으면은 조금 요령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구번승 탈락입니다. 김기훈 떨어지다 봉 잡았다. 김기훈 선수 다시 기어오르면서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양팀 첫 번째 선수는 모두 탈락하고 말았다. 이제 울산팀의 두 번째 선수, 3점 슛의 황제 문경은. 아, 정말 우리 람보 슈터 문경은. 네, 오늘 그 람보 슈터답게 람보처럼 오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람보처럼보다는 타잔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타잔처럼.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 화이팅! 화이팅! 아, 문경은 준비 출발! 자, 문경은
삼성 포워드를 보면은 한 번씩 더 공격을. 아, 97, 98, 98, 99, 3점 슛 1위를 한 네, 공격은 자, 타산처럼 풍부한 공격은 자, 첫 번째 피스톤 자, 두 번째 조금 긴장한 것 같던 문경훈 선수 자, 네. 자, 네 번째 자, 올라와야 되죠. 자, 시간이 벌써 30초, 40초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40초를 넘고 있는 문경훈 선수. 자, 이제 어렵습니다, 여기. 요거 잘 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아, 좋습니다. 1분 됐습니다, 1분. 자, 이제 남은 시간 1분. 문경훈. 자, 바람개비. 아, 또 그냥 회전문을 도는군요. 네, 잡아야 되는데. 아, 뭐 아는 분이 계신가요? 거기서만 계속 계시네요. 네! 역시. 자, 1분 22초. 아, 또 물맛을 보게 생겼습니다. 자, 느낌에. 어? 예! 1분 32초. 빨리 갈래요. 2분 남았어. 자, 20초 남았어. 20초. 와! 자, 1분 39초. 자, 40초, 41초. 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문경훈 선수. 저기서 만약에 탈락된다면, 플라케비에서 탈락되는 것보다 못합니다. 자, 50초. 52초. 실패. 1분 55초. 대단합니다. 와, 딱. 대단해요. 지금 다리 떨리고 팔 떨리고 지금. 축하드립니다. 1분 55초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보답하는 의미로 운동선수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경훈 선수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40대의 명예를 위해 나섰다. 40대 만세 이홍렬. 만약에 여기서요 이홍렬 씨가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은 40대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 저 집에서 40대 가장, 40대 이상 이상의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대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이영열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다지 몸을 안 풀어도 되지만 그래서 몸을 푸시는 이영열 준비 출발! 자, 첫 번째 장애물 자, 시간은 넘어갑니다. 시간은 넘어가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등산한 그런 기분일 겁니다. 자, 세 번째. 아! 네, 자, 벌써 1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자, 뛰어야 됩니다. 자, 두, 세 번. 자, 세 번째 다이물. 자, 가세요. 지금 가야 됩니다. 네. 빨리. 튀었어. 자, 두 번째. 자, 손이 안 가는군요. 아, 자 이제 좀 있으면 카운트다운입니다. 네.
아,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 팔이 짧았습니다. 맞아, 맞아! 아, 야, 그래도 대단했어요. 40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20대도 떨어졌었고 30대도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용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십시오. 네. 이홍렬 아쉽지만 잘했다. 20, 30대에 결코 뒤지지 않는 톤을 보여준 이홍렬 만세! 40대 만세! 현재까지 업그레이드 복합 장애물 경기 올스타팀의 문경훈 선수 한 명만이 성공했다. 다음 올스타팀의 세 번째 선수 한판승의 진수를 보여주마. 전기영! 96 아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기영 준비! 출발! 첫 번째 선수가 쉽게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 네, 놀랬습니다.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아,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뭐 생각을 깊게 하시네요. 아, 아주 조심성. 네. 자, 그때 뛰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벌써 1분이 다 돼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을. 와. 네. 자, 여기 이제 힘듭니다. 네, 탈락입니다. 아, 금방 배달이 됐잖아. 정경 선수, 잠깐만요.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나랑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전보다 훈련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역시 팔 힘이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아쉽습니다. 네. 드림팀 세 번째 선수, 드림팀 주장으로서 꼭 성공하겠다. 이창훈. 이창훈. 준비. 출발. 자, 첫 번째 장면을 올라오겠습니다. 자, 요거 빨리 가야 됩니다. 피스톤. 네, 껌충 아주 쉬워요. 요거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원숭이가 남 위에 오르듯이 잘하고 있는 이창훈. 아, 잘했어요. 30초 만에 왔습니다. 자, 지금 건너야 됩니다. 이제 좋습니다. 흔드신. 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안 다쳤습니다. 45초. 45초. 자, 이겨라라고 뒤에서 우리. 자. 자, 이제 몸을 잡았습니다, 이제. 1분 9초. 아, 왜 다시 옵니까?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오! 오, 그렇지! 딱! 좋습니다. 1분 31초. 31초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55초를 이겨야 됩니다. 55초를. 자,
41초, 43초, 네, 줄 잘 탑니다. 48초, 50초, 52초, 54초, 출발! 1분 55초! 1분 55초! 아, 누군가는 어떻게 하는지? 1분 55초. 문경은 씨랑 똑같은 기록이에요. 아, 저는 걷는 것만으로도 다 했습니다 할 걸. 아까 마지막에서 한 바퀴 안 돌고 그냥 올라갔다면 점수를 좀 저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 아쉬웠어요. 너무 미끄러워 이게. 자, 어쨌든 우리 이창훈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창훈 드림팀의 체면을 세웠다. 현재까지 양 팀에서 문경훈, 이창훈 각각 한 명씩 성공한 가운데 이제 올스타팀 네 번째 선수 영원한 농구 천재 허재. 우리에서 이제 다 빠지는데 옷도 없고 빠지면 안 돼요. 진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허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영원한 농구 천재 허재. 허재 준비. 출발! 자, 첫 번째 장애물 아주 쉽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로 나가라는 허즈! 네, 예. 아, 빠릅니다. 24초 만에 왔습니다. 24초. 자, 지금 뛰어야 됩니다. 자, 지금 뛰어야 됩니다. 네. 35초. 35초 만에 왔습니다. 시간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 네. 자, 이제 잡아야 되죠. 뭐 잡아야 됩니다. 한 손으로. 네. 한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한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한 손으로. 네. 아, 굉장히 빨리 왔는데요. 아쉬워요. 미끄러워요. 봉이. 봉이 미끄러워요. 허재 선수 탈락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 드림팀 네 번째 선수. 드림팀을 위해 태어난 남자. 역전의 용사 이상희. 이상희 씨, 뭔가 좀 기를 좀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들 제가 뛸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뛴다는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내공이 저에게 스며듭니다. 알겠죠? 같이 뛴다고 생각해주십시오. 기 좀 넣어주세요, 지금. 같이 한번 기 한번 넣겠습니다. 준비! 야, 기가 와. 나한테 다 와. 준비 출발. 자, 이상희 선수 첫 번째 장염을 네, 바릅니다. 역시 이상희 바릅니다. 1분 55초를 네. 네, 바릅니다. 19초 만에 왔습니다. 19초 이상희. 자, 세 번째 가면 장염을 자, 19초 만에 온 이상희 선수. 자,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아, 두 번째에서 도는군요. 자, 세 번째 거 잡아야 됩니다. 아, 팔이 짧아요. 이야.
붙여야 돼. 이쪽을 잡아야 돼. 잡으려 그래.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희 씨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손에 물기가 있었고요. 미끄러졌어요. 아쉽네요. 진짜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쉬워요. 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아, 이상희 씨 이쪽으로 내리 탈락입니다.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이상인이 오늘 그렇다. 지금까지 경기 결과 양 팀에서 성공한 사람은 문경은과 이창훈. 기록도 똑같이 1분 55초로 현재 양 팀은 무승부 상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선수는 박남현과 장재근. 오늘의 경기 결과가 이 둘에 달렸다. 과연 1분 55초의 벽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어쨌든 여기서 55초 전으로 끊을 수 있냐 이거죠? 아, 저는 자신 없다니까요. 모르죠. 뭐 달리는 거면 제가 자신 있는데 중간에 이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 좋습니다. 함께 화이팅! 함께 화이팅! 아, 좋습니다. 긴 다리, 긴 팔, 아시아 최고의 스프린터 장재근이 마지막 선수로 나선다. 장재근, 준비, 출발! 자, 장재근 선수 열심히 들어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장재근. 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장재근. 두 번째 장애물. 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바로 고 피스톤. 거기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개구리처럼 훌쩍훌쩍 뛰고 있는 장재근. 네, 자, 마지막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장재근. 자, 이제 세 번째 장애물. 자, 여기서 빨리 건너가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끝내야 됩니다. 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다행이에요, 다행. 48초예요, 48초. 자, 이제. 자, 장재근. 잡아야 됩니다. 아, 못 잡는군요. 그냥 또 한 바퀴 도는군요. 다시, 잡아야 됩니다. 또 도네요. 네,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는 그냥 내려오는군요. 자, 다시 한번 손을. 어깨 닦고 잡았습니다. 자,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된다. 아, 역시 또 못 잡는군요. 다시 또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잡겠죠. 잡아야 되는데 1분 29초 만에 탈락이 됩니다. 안사 안사 안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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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잡겠죠. 이번에는 잡겠죠. 이번에는 잡겠죠. 잡아야 되는데 1분 29초 만에 탈락이 됩니다. 드림팀 최후의 주자 박남현. 그가 실패하면 오늘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고 만약 1분 55초 내로 성공하면 드림팀이 승리하게 된다. 박남현, 1분 55초를 깨라. 화이팅. 아, 정말 아벨 주량이 쫙 떨어지니까 아이 괜히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긴장만 더 되고요. 빨리 뛸게요 와가지고. 네. 무조건 떨어져. 일어요. 자, 박남현 선수 준비. 출발. 잘합니다. 아, 정말 빠릅니다. 24초 만에 왔어요. 24초.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려와서 심호흡을 쉬셔야 됩니다. 자, 아! 자, 41초. 41초. 아!
자, 1분 2초. 1분 2초. 자, 저 무슨 도둑 같아요. 네. 느낌이 도둑 느낌이 납니다. 자, 1분 14초. 16초. 18초. 20초. 21초. 초보야. 1분 23초. 드림팀의 승리입니다. 밖에서 보여드렸던 출발 드림팀 드림팀의 승리!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쉽습니다. 한 번만 더 갈 수 있었는데 다음에부터 불러주시오. 아유, 그럼요. 네. 아쉽게 끝났는데 전부 다 열심히 한 모습 참 좋았고요. 어리에게 희망을 주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거? 들고 있는 거? 우리 저 소년 소녀 가장에게 저희도 이제 선물로 하나씩 입혀줄 예정입니다. 아유.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드니 올림픽 공식 홍보 프로그램 출발 드림팀은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